안녕. 공연을 하고 씻고 나온 상태입니다. 머리가 좀 산발인데 엉망이죠? 아용. 머리 진짜 많이 길렀다. 이제 여러분 댓글은 편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지에 댓글을 읽고 댓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빵하. 그래요, 빵하. 안 졸리냐고요? 저그 무대 끝나자마자 대기실에서 잠들어가지고 잠이 어느 정도 깬 상태입니다. 무대 끝나자마자 무대에서 잠들었거든요. 지금은 막 엄청 졸린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침대에 누우면 기절할 수 있는 정도다. 그래도 라이브는 좀 오랜만에 하고 싶어가지고 라이브를 켰습니다. 머리색이요? 지금 약간 조명 때문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그냥 갈색입니다. 그냥 무난한 갈색입니다. 조명 때문에 주황색까지 보이네요. 밥뭐 먹었냐고요? 저 오늘 도시락 먹었습니다. 정말 프랑스 와가지고 진짜 빵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거의 이러다 빵이 될것 같아. 안경 쓰니까 뽀로로 같다고요? 아, 오늘 약간 너드남 느낌으로 와봤는데. 안경이 벗겨지는 클리셰 발동? 슝. 별로 발동 안 했네요. 빵이 빵을 먹는다. 파리빵은 먹어 맛있니? 저는 오늘 아침 조식으로 프렌치 토스트가 있길래 그거 시켜 먹었는데 이제 용복이 형이랑 같이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용복이 형 추천으로 먹었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프랑스는 커피가 맛있네요.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오늘 무대 어땠냐고요? 오늘 무대 재밌었습니다. 스테이가 정말 많이 왔었고, 그리고 스테이 함성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뿌듯했어요. 진짜. 이게 인이어를 두쪽다안 끼고 싶었는데, 이제 스테이 함성 소리 듣고 싶어서 두쪽 다안 끼고 싶었는데, 이게 두쪽 다안 끼니까 그 함성 소리 때문에 이게 노래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쪽을 끼고 했는데, 이게 두쪽을 껴도 이 함성 소리가 느껴져서 아주 너무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파리는 행복한 기억이 많네요. 진짜로. 좋은 기억이 많은 것 같아요. 시차 적응이요? 시차 적응, 사실 이번에는 잘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꾸 일찍 깼어요. 한 7시, 8시만 되면 눈이 떠져가지고 더 자고 싶은데 자꾸 그때 눈이 떠져서 그렇게 잘한 것 같진 않네요. 하이. 하트 만들 수 있냐고요? 너무 가능하지.
한국 오면 제일 먹고 싶은 음식? 아, 저는 항상 이게 뭔가 외국 나오면 먹고 싶은 게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거든요. 삼겹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삼겹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삼겹살을 너무 먹고 싶어요. 항상 해외 오면은 삼겹살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교정하는데 많이 아프니? 교정이요? 많이 아프죠. 저는 발치하고 울었어요. 발치하고 마취가 딱 풀렸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던 기억이. 그리고 이제 교정기를 그 쪼우로 다시 한번 검진하고 쪼우로 가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진짜 아프죠, 또. 이틀 동안 아프고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교정하면 이 살이 빠지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오늘 옷 뭐냐고요? 정말 평범한 무지 후드티입니다. 정말 평범한 무지 후드티예요. 잠옷으로 입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잠옷이에요. 네이버요? 내일 시간 있으세요? 지금 이거 작업 거시는 건가요? 걸지 마세요. 걸지 마. 작업 걸지 마. 안경을 없는 거냐고요? 네, 안경을 없습니다. 한승연에 보냐고요? 아, 중간중간 이제 클립만 봤었는데, 제가 그 한승연의 3 보면서 이제 저 1화만 봤어요. 그때 딱 입주자분들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보는데, 거기서, 아, 이 커플은 이 커플이고, 이 커플은 이 커플이겠다. 이렇게 딱 이제 예상을 해서 봤는데, 진짜 소름 돋게 다 맞췄어요. 그냥 찍었는데 다 맞춰가지고. 근데, 그때 환승연애 2볼 때도 항상 그랬거든요. 아, 이분이랑 커플일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진짜 이번에도 또 맞췄어. 저희 이런 거좀잘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신기했어. 나 이런 거좀잘 봐나 봐. 띄어쓰기의 중요성이 뭐예요? 띄어쓰기의 중요성? 아, 여기 못 지나가요. 여기 멋지 나가요. 아, 나 이거 팬사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거 있었는데. 막내가 좋아? 막내가 좋아? 내가 좋아? 이거 진짜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막내여가지고, 그 팬분이, 스테이가 이거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아, 가라고요. 이것도 있나? 맞아, 이것도 있어. 형들이 막 오늘 하고 있더라고요. 아, 가라고요. 막 그냥 아, 가라고요. 이거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아, 그딱 제가 오니까 창빈이 진짜 아가가 왔다 이러면서, 진짜 아가가 왔네 이러면서 볼따구 한번 만져주고. 회사 줄게.
회 사줄게. 후회해? 후회해? 이게 뭐야? 신기하네. 이런 게 있구나. 아기 빵 좋아해요? 아기 빵 좋아해요? 이게 뭐람? 아기 빵이 파리에서 바게트야? 전 파리 바게트인가요? 너무 심했잖아. 너 무심했잖아. 자기야 미안해했잖아? 나 환승이는 이딴 거 안 나와서 한 번만 해달라고요? 방금 한 거 같은데 원하니까 뭐 자기야 미안해했잖아? 나 환승이는 이딴 거 안 나왔어. 이거 맞아요? 이니 are you having fun at Paris? Are you too busy? What's today? TMI. TMI라. 저는 오늘 TMI. 뭐가 있지? 아. 어제 쇼핑했습니다. 어제 시간이 좀 비어가지고 쇼핑을 조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는데 그냥 필요한 것만 딱딱 계획대로 아주 잘 샀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쇼핑할 때 이 항상 뭔가 어떤 오프라인 쇼핑은 제가 항상 하기 전에 뭘 사야지 하고 계획을 짜고 쇼핑을 가거든요. 왜냐면 항상 오프라인 쇼핑을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뭔가 여유롭게 이렇게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오프라인 쇼핑을 여유롭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항상 이걸 사야지 하고 계획을 짜고 쇼핑을 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프라인 쇼핑을 잘 못합니다. 온라인 쇼핑이 편해요. 어, 됐다. 운동하고 있냐고요? 그냥 뭐 간간이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요즘 스키즈 프로그램 다시 보고 있다. 부하하. 전 안 봐요. 정인아 너 꼰대라며? 내 꼰대. 이런 걸 어떻게 알아낼 때? 미치겠네. 필터 써달라고요? 필터? 이게 뭐람? 강아지야? 멍? 멍?
하나면 제가 네 개, 네, 제가 네 개. 근데 아 이게 필터를 추가했는데 왜 라이브 방송할 때 항상 없는 거 같지? 이거 뭐야? 야 이거 오. 분명 추가를 해놨던 것 같은데 라이브 방송도 항상 안 보인단 말이지. 다시 한번 배워오겠습니다. MG의 길은 멀고도 험하네요. 다음 달 곧 생일이네. 와 다음 달? 이 다음 달이라 하기도 그렇다. 거의 뭐 10일 정도 남지 않았나요? 맞나? 10일 남았나? 어쨌든 네. 신기하네요. 생일이 또 제 목소리가 변조돼서 들린다고요? 그래요? 필터 없는 게 제일 감사합니다. 인스타에서 액세서리나 먼지 보려고 사진 확대해서 올리잖아. 이미 완전 MG, 이미 완전 제일 MG임. 뭐 이제 저는 그런 의상 포인트를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해서 올리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막 유행을 잘 따라가는 편은 아닙니다. 화면에 하트하면 화면에서 하트 나온다? 진짜? 아닌데? 그냥 나오는데? 안 해도 나오는데? 그냥 또 나오는데? 아 이거 전뺀 흉터요? 그죠? 이거 전뺀 흉터인데 어? 왜 이렇게 잘 보이지? 아이고 왜 이렇게 잘 보이지? 어 따라 여기 점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떻게 생겼더라?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장난치다가 장난감에 여기가 긁힌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 밖에서 많이 놀다 보니까 이게 햇빛에 계속 노출되면서 이 흉터가 점이 돼버려가지고 여기에 점이 이렇게 남게 됐었어요. 네 정말 말 안 들었죠? 육아난이도 최상 양정인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몇 시냐고요? 여기는 새벽 2시 7분이에요. 전매추? 아, 그쪽은 한국이니까 한국은 점심이니까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은데? 점심? 나 육회비빔밥 먹고 싶어. 육회비빔밥 어때요? 육회비빔밥 맛있겠다. 검은색 머리 언제 할 거냐고요? 아, 검은색 머리요?
아마 조금은 좀 더 나중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걸렸다. 지금 들어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I love you. Me too. 하트를 만질 수 있어요. 네. 우리를 사랑한다면 하트를 만들어 주세요. 'I love you, darling. Darling. 아, 후드끈 묶어 달라고요? 후드끈? 내 머리가 너무 길다. 백발하고 싶다 했었죠. 근데 그거는 좀 더 나중에 하고 싶고, 지금 머리가 제일 좋습니다. 후드 쓴 거 바보 같다고요? 에? 후드 묶는 거 다시 알려달라고? 오케이. 2024 후드 묶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검은색이라 잘 안 보일 텐데 최대한 잘 보이게 해줄게요. 자, 일단 끈을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쭉 해주고, 검지를 안쪽으로 이렇게 올리고, 엄지로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여기 구멍이 보여요? 구멍으로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묶입니다. 쉽죠? 한 번 더. 자, 잘 보세요. 이게 왼손이고 이게 오른손이에요. 자, 걸 모드긴 한데 이게 왼손이고 이게 오른손이에요. 자, 여기로 가고 요렇게 가고 요 구멍에다가 쏙 빼요. 완성. 어때요? 쉽죠? 동글동글. 후드끈 묶는 거 보니까 스테이드 장정인 얼굴 보느라 끈 묶는 거 못 배웠다는 썰 생각난다. 볼 게 있나요? 내 얼굴 볼 게 있나? 아, 그치. 얼굴 보려고 이거 라이브 보는 거니까. 4번 알려서 실패한다고? 어렵긴 해요. 저도 초반에 어려웠어요. 네, 하루만 이거 집중해서 배우면 금방 배워요. 할 수 있어. 별거 아니다. 연아한테 귀엽다는 말 듣고 싶어요. 잘생겼다는 말 듣고 싶어요. 형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다 좋아. 난 다 좋다. 이해나 오늘 밥 뭐예요? 사투리로 해줄 수 있어?
오늘 밤 뭐해요? 오늘 밤 뭐해요? 다 때리 빠 빈다 해줘. 다 때리 빠 빈다. 난못 묶겠다. 정인이가 내 후드 묶어줘. 이거 플러팅 아님. 진짜 그냥 묶어줘. 흠. 속다 보인다. 플러팅 하지 마라. 우리 어머니가 정인이 보고 사망여고 닮았대. 어머니 안녕하세요. 실제로 팀에서 사망여고를 맡고 있고요.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낳아주셨습니다. 물한 잔만 마실게요. 아우. 갑자기 어머니 얘기를 많이 꺼내시네. 가장 좋아하는 음료요? 저는 제로콜라 좋아합니다. 제로 콜라 정말 좋아합니다. 홍조? 홍조 올라왔나 지금? 지금 홍조 올라왔나? 잠깐만. 아니야, 지금 홍조 안 올라왔어. 볼안 빨갛다고. 아, 조명 때문에? 맞아, 여기 조명이 노래가지고. 조금 얼굴이 빨개 보일 수도 있겠다. 누난 내 여자니까 해줄 수 있냐고요? 누난 내 여자니까 누난 내 여자니까 이거 해달라는 거였죠? 생얼이냐고요? 네, 생얼입니다. 생일 때 하고 싶은 거요? 아, 저는 오랜만에 본가로 가서 이제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미역국을 먹고 싶습니다. 제가 생일 때 본가에서 미역국을 먹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언제 먹었지? 중학교 2학년 때 이후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생일 미리 축하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먹은 적은 있었지만 정인아 너는 샤워를 먼저 하니 아니면 향취를 먼저 하니? 저는 샤워를 먼저 합니다. 샤워를 하고 몸을 씻어내면서 양치를 해요. 내일 입고 갈 옷이 안 정해지는데 어떤 옷 입고 갔으면 좋겠어? 요즘엔 따뜻하고 포근한 니트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니트를 추천드립니다. 장정이 눈 마주치면 나랑 사귀는 거다. 안 마주쳐야지. 안 마주친 거야 이거. 안 마주친 거예요. 눈 가리면 나랑 사귀는 거다. 그래. 오. 얼굴에 크림 가득하냐고요? 어때요? 크림 가득한 거 같나요? 그래도 오늘 좀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 나. 아니 프랑스 와서 많이 먹었어. 진짜 많이 먹었어. 내가 싫냐니? 난 싫은 적 없어. 한 번도 싫은 적 없는데. 싫은 적 없어. 뽀삐뽀삐뽀 챌린지 하더라고요. 뽀삐뽀삐뽀뽀삐뽀 뽀삐뽀삐뽀뽀삐뽀 뽀삐뽀삐뽀뽀삐뽀. 핏줄 보여달라고? 핏줄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냥 보일라나? 보여요? 보여? 얍. 아 힘들다. 정윤 오빠 나 결혼식 하는데 원래 신랑은 그쪽이심. 뵌 적이 없는. 주사 놓기 좋다고요? 맞아요. 다들 주사 놓기 아주 편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3학년 만져보고 싶다 해서 정인이 포카 가져다 줌. 좋아하더라.
나도 사막여우 만져보고 싶어. 이게 아닌데. 키 크는 비법 알려달라고요? 그거는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거를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조금 곤란해요. 네, 그건 저희한테 물지 마세요. 저희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두 손으로 따봉 하면 불꽃 나온다고요? 안 나오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지금 화면에선 그쪽 화면에서 나오나요? 동물 못 만지는데 사막여우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아. 정인아 일로 와봐. 만져봐. 만져봐라. 만져봐라. 못 만지죠? 프랑스어 단어 좀 배웠냐고요? 봉주 메시보쿠 메시보쿠 미안해요. 정인아 동생 나한테 소개시켜. 이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절대 안 되죠.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왜? 왜요? 왜지? 왜요? 뒷머리 보여달라고? 뒷머리? 뒷머리 별거 없는데? 그냥 뒷머리. 당근 케이크요? 되게 뽀샤시하다. 고마워요.
이제 여러분 저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도 봐줘서 감사하고 아 빼먹은 게 있구나. 보자고 하죠. 뭐 하지?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머리카락 하트 짠. 안경 벗고도 해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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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미안해 이런 말하기 좀 미안하지만 좀 솔직하고 싶어가지고요. 조금 졸리거든요. 미안해요. 좀 졸려서 그래요. 미안해. 자보려고요. 이제 자볼게요. 오늘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되게 많이 심심했거든요. 놀아줘서 고마워요. 안녕. 안녕.